저는 상상을 찍는 사진작가 에릭 요한슨의 사진전에 다녀왔습니다.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열렸는데요. 지하 1층이었고요. 이 작가는 스웨덴 출신의 초현실주의 사진작가이고 리터칭 전문가입니다. 사진가이기도 합니다. 그의 작품은 다른 여타 초현실주의 작가의 작품처럼 단순한 디지털 기반의 합성 사진이 아닌 작품의 모든 요소를 직접 촬영하여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세계를 사진 속에 가능한 세계로 담아낸 작가입니다. 그의 상상의 풍부함이나 표현의 세심함, 그리고 특히 포토샵을 이용한 이미지 조작에 관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제한시키는 유일한 것은 우리의 상상력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사진전을 통해서 에릭 요한슨의 사진전을 보면서 초현실주의라고 해서 다 어둡고 무거운 주제로 작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좀더 위트 있고 우리가 평소 상상했을 법한 상상의 나래를 직접 표현해 주었다는 생각이 들어 반갑기도 했습니다. 에릭 요한슨 사진전은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2019년 6월 5일부터 9월 15일까지 진행되고요. 입장료는 성인은 12,000원, 청소년은 10,000원, 어린이는 8,000원, 그리고 문화가 있는 날에는 50% 할인, 기타 특별권과 우대권이 있습니다. 뭐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복지법에 의거한 장애인들 등 여러 가지 할인권이 있고요. 그리고 단체 20인 이상 할인이 됩니다. 저는 네이버로 예약해서 현장에서 발권을 받아서 갔고요. 도슨트 예약 시간은 2시부터인 걸로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봤는데, 도슨트를 보지 않고 저는 오디오 도슨트를 통해서 해당 작품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음성으로 진행되는 도슨트도 나름 괜찮았고요. 그리고 비용은 오디오 한대 대여하는데 3,000원 정도 듭니다. 어린이나 어른들, 남녀노소 상관없이 전시회를 즐길 수 있는,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전시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